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내드릴 첫 번째 가장 최고의 저희 팬님,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 저희 게스트 분들 가운데 가장 또 뜨겁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아유, 요즘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뭐 알아보시는 분도 많고, 네, 인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사 인사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 나는 사실은 이제 박병창 부장의 심정을 좀 알거든. 뭐예요? 아, 증권에서 한 25년 다녀봐. 예. 예? 뭔데요? 아니 이런 시절이 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지. 아, 요즘 같은 장애. 아니 장애 문제가 아니라 증권맨들이, 네, 증권회사 직원들이, 예, 세상에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지? 아, 그런 상상 못했잖아요, 그죠? 2~3년 전만 해도, 그죠? 예, 작년, 네, 시장이 뭐 세상을 바꿨듯이 주식시장도 많이 바꿨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식 투자 뭐 저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주식시장, 네, 자체로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상투가 언제냐, 이거 뭐 큰 폭락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뀐 거는 작년 이후에 개인 투자들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주식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있었던 거는 좀 다른 행보를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어제 나스닥이 1% 올랐고요. 다우가 0.5%, S&P 500이 0.65% 올랐는데 장 막판에 급등을 좀 했습니다. 장중에는 좀 등락이 좀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제 애플이 2.4% 오르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 테슬라가 약 2% 정도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707까지 올라온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MBI가 1.5% 올라서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좀 올라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다우가 4%로 올랐어요. 나스닥 3% 오르고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수익률의 이제 등락에 따라서 민감하게 나스닥이나 기술주에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 변동성이 점차로 줄어든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네.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제 회복 리스크를 감안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 평균 월 평균 매입액이 작년 2Q에 2분기에 약 1,152억 유로 채권 매입을 해줬는데요. 네. 올해 1월과 2월에는 550억 유로뿐이 안 됐답니다. 반뿐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1,000억 유로 이상으로 채권을 매입하겠다, 속도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채권 수익률 상승 속도를 제어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비에서는 먼저 이런 제스처가 나왔고, FOMC 회의가 이제 17일 날 끝나는데, 네, 미국의 FOMC 회의도 이제 그것을 기대하는 시장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현재 기조를 그냥 유지할 것이다, 시장을 좀 더 관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큰, 네, 기대를 하지 않는, 네, 이제 그런 모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뭐 금리 상승 때문에 경제 회복이 어떤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다시 이제 채권 매입을 작년에 수준으로 많이 하겠다. 예, 많이 하겠다. 돈 많이 풀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러면, 네, 이제
채권 가격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특징이 나타나니까요. 네, 그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우리나라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요. 지난주에 0.9% 오르고 코스닥은 0.2% 올랐는데 어제 코스피는 0.2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강보합 정도였고요. 근데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오를 법했는데 왜 그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채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위로 올라갔었어요. 네. 이게 역량을 어저께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동시망이가 있었는데 국내 기관들의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조 정도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1조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조 9천억 정도의 순매수로 잡혀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순수하게 순매수로 보시면 안 되고 파생상품 만기에 의한 거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뭐 짧게 언급을 좀 하고 또 다시 이제 미국 시장 넘어가보면요. 우리 시장은 지금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4월 1일부터 과세되는 CFD 관련된 과세 그리고 5월에 앞두고 있는 공매도 부분 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좀 일시적인 왜곡 현상이 있지 않겠냐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관점이 좀 더 많다 우리 시장. CFD 그 3월 말 과세 그거는 물량이 꽤 됩니까? 사실 그 정확한 집계는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 몇 개 증권사만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거기 관련된 직원들한테 좀 물어본 바가 있어요. 사실은 좀 물어봤더니. 전부 다 매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한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추정컨대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 양도소득세 때문에 12월에 매도했다가 다시 1월에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좋은 주식이 수급적 왜곡으로 인해서 하락하면 그 주식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네. 세금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도했다가 다시 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급 왜곡은 있지만 그 주식이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없거나 기업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시장의 방향을 꺾지는 못하겠지만 종목별로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연말 과세는 연말마다 하니까 예를 들면 연말 전에 뺐다가 다시 1월에 다시 사는 건데 CFD 과세는 이제 앞으로 계속 CFD에 대해서 과세를 쭉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 그럼 그 전에 매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세금은 과세는 회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4월에 다시 하겠죠. 다시 사겠죠. 만약에 그 종목을 사더라도 이런 거래를 한다는 거죠. 다시 살까요? 이 CFD는 계속 매년 4월마다 한다는 거예요. CFD도 이제부터 이제 계속 되는 겁니다. 매년 4월이 아니고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CFD로는 잘 좀 덜 들어오지 않겠냐 뭐 이런 질문.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팔면은 그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데 회피할 수 있으면 좀 회피하는 매도가 좀 있긴 있겠죠. 그렇죠. 회피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안 들어오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 아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수급적 왜곡으로 인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벤트이지. 그 좋은 주식의 가치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CFD까지 했어? 제가요? CFD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아, CFD 컨트랙 포 디퍼런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차익만 이제 차익정산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돈 좀 있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CFD라는 게. 자기력을 갖춘 분들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에 종목별로 좀 리스크가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엔 부담스럽다. 이 정도의 시장에 지금 마인드가 돼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증세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증세요? 예, 증세 검토한다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옐런 장관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 뭐 바로 증세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각도로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이 통과되고 나서 약 3조에서 4조 달러의 인프라 재정정책을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유세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에
법인세 인상과 주식 양도세 인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이러한 것들은 이제 노이즈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 또 한번 뉴스에서 또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뉴스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스바겐에서 배터리 파우치 안 쓰고 가격을 쓴다.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비트코인 거래 금지가 아니고 비트코인을 보유 금지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벌금 물려버리더군요. 예, 예. 유예 기간 주고. 예,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제 뉴스를 설명을 좀 드리냐면요. 예.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 그리고 금리 그리고 증세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악재적 측면에서 보면 악재 요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거나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악재들이 하나둘씩 이제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전체 추세를 안 꺾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잖아요. 신고지수 내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됐다라고 지금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과 함께 경기적 측면에서는 경기 지표가 호조된 경기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이렇게 시장이 상승했던 것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지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FRB에서 발표하는 것인데요. 네. 뉴욕의 제조업의 200개 회사에 대한 경기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0보다 위면은 좋아질 것이다. 0보다 아래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게 ISM 제조업 지표하고 되게 중요하게 미국에서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FRB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달에 12.5인가 그랬는데요. 12.1이었고요. 근데 어제 발표가 17.4로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향후에 경기와 관련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좀 전에는 뭐라고 표현을 드렸냐면요. 물가, 금리 그리고 증세 검토, 뭐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은 시장의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악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악재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시장 전반의 기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씩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사라지면서 그리고 종식이 조금 되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적 측면에서는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의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경기 지표 좋아지면서 그것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전반적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악재들이 노이즈들이 하나둘씩 있으면서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동성을 보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시장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에 지금 독일 지수도 신고지수거든요. 네. 지금 나스닥의 신고지수는 아직 아닌데 다우와 S&P500이 신고지수예요. 지금 S&P500이 3968포인트인데 4000포인트 근처 갔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이게 그냥 혼자 좀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요. 과거에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S&P 지수하고 그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비슷하게 좀 그랬었나요? 예, 예. S&P 500 지수가 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같이 연동하는 그런 특징이 많이 코스피 2000일 때 S&P 예, 2000이었다는 예, 거죠. 예, 그 큰 차이가 없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많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가 혼자 웃었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근데 요 지수를 제가 딱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미국의 일봉 차트를 보면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가파르게 오르면은 꼭 이제 그 상승 각도가 둔화됩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둔화될 것이냐 지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이번 주 금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동시만기고 미국은 금요일 셋째 주 금요일 동시만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은 선물옵션 동시만기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겠구나. 네. 우리 시장에 동시만기 있는 날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네. 똑같이 미국 시장도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동시만기가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서는 이 상승 각도가 좀 둔화되면서 좀 변화가 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시기를 타이밍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뭐
꿀팁 하나 좀 주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 한번 할까요? 지난번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얘기를 몇 번 하려다가 놓쳤죠. 하려 그랬는데 사고 나고 막 그래가지고. 네. 팁이요. 이거 살짝 팁부터. 한번 할까요? 무슨 얘긴지? 그 골프 시즌도 돌아왔는데. 제가 교육 많이 하면서 예전에 오프라인 교육,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 못 하잖아요. 네. 교육하면 이제 항상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런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근데 1997년에 마스터즈의 그 게임에서 12타 차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크게 1등을 한 거예요. 우승을 한 2등이 거예요. 2등이 12타 차이였다. 2등 이상 12타 예, 예. 차. 예, 어마어마하게 진짜 격차를 벌이면서 우승을 한 거거든요. 이때부터 타이거 우즈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예. 그런데 이게 97년이었는데요. 97년 봄이었는데 97년 7월에 스윙 고정을 했어요. 이때부터. 자, 본인의 스윙 교정, 그러니까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본인의 스윙 교정을 했다는 거예요. 스윙 자세를 바꿨다는 예, 거예요? 자세를 바꿨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1997년 7월서부터 99년 2월까지 한 1년 반, 2년 거의 가까이 되죠. 1년 반 정도 우승을 한 번뿐이 못했어요. 괜한 짓 했다 그랬죠. 예, 예. 때는. 자세를 바꾸고 나서 스윙을 교정하고 나서 우승을 한 번뿐이 못해서 괜한 짓 했다 후회하고 뭐 뉴스도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999년 한 해에 14개 대회 중에서 마스터즈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10번 우승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예. 대단한 거지. 예. 14번 나가서 10번 우승했다는. 그래서 타이거 우즈 시대가 이제 드디어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각광을 받는 선수가 된 것이고요. 2000년도에는 그 다음에는 14개 대회 중에서 9개를 우승했습니다. 거의 다 휩쓴 것이죠. 자, 이 표현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요. 중간에 스윙 교정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정 이후에 정말 일약 스타가 되고 뭐 아무도 못 따라오는 대선수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거 주식 투자를 재테크로 지속하려면 이길 수 있는 자기 투자 원칙을 단순화해서 만들어야 된다. 제가 단순한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일희일비하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진짜 않습니까? 진짜 좋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 좀 손실이 났거나 아니면 뭐 종목별로 어떤 사람은 체감적으로 좋고 어떤 체감적으로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이게 신경 쓰면은 이 재테크를 뭐 오래 하고 막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내가 이길 수 있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저 요번에 하락할 때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어. 내가 잘못한 게 뭐였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만드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세 교정을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자세 교정을 해준 사람. 리드베턴가 뭐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이 사실은 교습가한테 가서 배우거든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레드베터 같은 교습가한테 하는데 그 교습가는 실제로 타이거 우즈한테 게임도 안 돼요. 골프. 그렇죠. 경기하면 당연하지. 예. 그렇겠죠. 예. 게임도 안 되는데 예.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식도 마찬가지지. 주식 교습가가 주식 펀드 매니저 뭐 대가가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평창 부장께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자세 교습가가 한번 돼보시겠습니까? 우리 박병시 부장님 대갑니다. 왜 그렇게 아니 꼭 펀드 매니저 막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네. 네.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잠깐 첨언을 좀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어떤 것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한 것이 중요한 거고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단순화시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또 제가 그런 교육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타이밍 공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타이밍의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어떤 한 가지만을 네. 공부해서 내가 원칙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부채 하모니구나. 예, 그런 맞아요.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 저는 이제 너무 오래 골프를 해가지고 자세 교정은 안 되고 채를 바꿔버리지. 골프가 안 되면 채를 바꿔. 많이 특히 빠따 버터. 저도 뭐 이제 진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 들도 그렇지만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네. 진짜 자세 중요하거든요. 네. 골프장 가면은 그런 사람이 진짜 야, 처음에 잘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야, 어떻게 너는 나이 30인데 폼이 JP 폼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JP 폼은 뭐예요? 김종필 폼이라고.
무슨 폼인데? 아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아 그런 폼이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자신의 폼을 단순화시켜서 그걸로 잘 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 어떤 폼이 됐든 예, 예. 자신의 그, 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제 뭐 우리 아마추어가 막 타이거 우즈 폼 하나 허리 부러지거든.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하지 말고 시장에 이것 여러분들이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는요. 많은 유튜브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따라서 내가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모두 다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네네. 우리 모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을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자세 교수과로 우리가 네네네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리 리드박님 아까 리드베터라고 그랬죠? 부채함원. 부채함원. 네. 제가 박부채님 그러면 리드베터는 박세리였대요. 아 그래요. 네. 타이거 우즈의 교수과는 부채함원. 아 부채병창. 네, 우리 저 부채도사님으로 그러면. 부채도사. 박 부장님 감사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그러면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은 거는 타이거 우즈처럼 일단 자세 교정의 그 과정, 슬럼프 과정이라고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오늘 또 타이거 우즈 1화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박병창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